걷고 오르면 행복한 우리. 안녕하세요. 채널 행복한 하이커입니다. 오늘은 창원의 정비대 코스에 도전합니다. 약 14km의 길고 험난한 여정이 펼쳐지는데요. 과연 이 길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 속에 이제 첫 발을 내딛어 봅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제 겨우 시작인데 정병사는 벌써부터 가파른 경사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시작부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이죠. 숨이 가빠지지만 그럴수록 더 강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봅니다. 2km만 오르면 되는 코스라지만 이건 정말 빨간 맛입니다. 숨이 턱턱 막힐 만큼 가파른 길을 지나 마침내 정병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법 같은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끝없는 운해가 조용히 우리를 맞이해줍니다.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산 정상에서 바라본 멋진 풍경을 뒤로하고 이제 다음 목표 비음산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드디어 비음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9km를 걸어왔네요. 힘든 여정이었지만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모든 피로를 잊게 합니다. 비음산을 뒤로 하고 이제 대암산을 향해 발길을 옮깁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았고 몸은 지쳐가지만 다시 힘을 내봅니다. 장병산의 고개를 넘어 거친 숨결에 맞서 승리했다. 힘겨운 길이 우리 이름 부르니 용감한 우리가 자리를 세웠네. 비음산에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의 소리가 산을 울리네. 차가운 바람도 달려가 대암산의 정상에 서서 우와. 승리의 노래를 부르네. 우린 강인한 영웅처럼 새로운 내일을 맞이해. 하이키기 위해 서서 우린 포기하지 않아. 정비대 코스를 지나며 우린 끝없이 달려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정평산 비음산 대암산을 넘어 우린 함께여서 두려움 없네. 마지막 대암산까지 총 12km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대암산 C코스로 2km를 하산하는 일. 조금만 더 가면 긴 여정의 끝이 보이네요. 지친 몸이지만 끝을 향한 발걸음에 다시금 힘을 실어봅니다. 이렇게 정비대 코스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오르막에 숨이 턱턱 막히고 긴 내리막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결국 이 여정을 완주하게 되었네요. 정비대 코스에 도전하시는 분들께 깊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도 천천히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의 기쁨과 여정의 의미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안전하게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걸었던 코스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출발해 정병산과 비음산, 대암산을 거쳐 배들교회까지 이어지는 경로로 가민식의 기준 총 거리 14.78km, 누적 고도 1382m를 기록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6시간 12분이었는데요. 체력과 끈기를 시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도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시길 바랍니다.